아, 여기를 계셨군. 그래, 오셨으니까. 권지야, 의사 지브리. 자, 관객들은 좀 나가주시겠어? 개막이 준비가 되면 부를 터이니 저 집 쪽으로 가 있어 좀. 오, 연기 어디서 하게 되노? 예설. 얘가 곧 극장이래요. 망은 따로 없죠. 무대며 객석이며 그러한 구분도 딱히 없고요. 하등한 조선 신파라 부르죠. 그러한 어머인 내가 지향하는 연극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. 옳지. 이 연극이 진행되면서 사위는 차츰 어두워져 갑니다. 여기 여기! 늦었겠죠? 많이 늦었으니까 그 얼마나? 아니 아니, 과히 늦진 않았어. 네 봐요. 나 말고. 앉으시면 돼요. 그죠? 적당히? 아주 자유로운 형식의 연극이니까요. 응원의 박수를 모아 보내줍시다. 아이고. 아이고야. 끝났습니다. 다 끝났어요! 토커먼 울지. 아, 오라. 그 당장이라도 경성으로 올라가 배우 데뷔를 해도 되겠군. 그래, 어떤 시츄에이션이든 눈물부터 쏟아내고 보는 습성. 신도가 쫙 깔리고 그럴 때까지만 해도 참 고맙죠. 과연 호시절이 오려는가? 아빠는 어떠세요? 허락 보십시다. 예. 나는 기뻐. 내 눈에서 흐르는 이건 기쁨의 눈물이란 물건일 테지. 꿈속인가? 내지에선요 더 제대로 된 무대에도 서고 냈어요. 찬말이에요. 그러나 입을 열어 세리우를 말한다면 역시 발음이 우습다나. 노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신진 작가. 이 기가 막힌 동성성.